공정거래위원회가 마켓컬리가 납품업체에서 받는 판매 장려금 정책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판매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지 등을 납품사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야지 유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전달하는 건 잘못이라는 이유인데요. 박규준 기자. 네, 박규준입니다. 네, 공정위가 컬리의 이 판매 장려금과 관련해서 전달한 내용 구체적으로 뭡니까? 네, 공정위는 올 1월경에 매출이 증가한 모든 납품업체로부터 동의를 받고 판매 장려금을 받겠다는 컬리의 정책이요. 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회사에 전달했습니다. 이 판매 장려금은 납품사가 본인 물건을 많이 팔아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 컬리 같은 대규모 유통사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 개념인데요. 대규모 유통업법은 이 판매 장려금 자체는 허용하고 있는데 판매 장려금의 액수 또 비율 등은 유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.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 장려금은 유통사가 개별 납품업자와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게 맞다면서 컬리에서 일방적으로 판매 장려금 정책을 마련해서 안내하는 것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. 네, 박 기자, 그러면 이 컬리의 판매 장려금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길래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까? 네, 컬리는 본인들이 판매 장려금 정책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납품업체에 일괄 공제했다는 게 이제 공정위의 판단인데요. 분기 기준 납품업체의 컬리 납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% 이상 늘면 이 증가폭에 따라서 분기 납품액의 1에서 3%를 판매 장려금으로 내는 식입니다. 그러니까 협상하지 않고 일괄 공제하는 식으로 한 게 대규모 유통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부분을 공정위가 지적한 겁니다. 네, 그렇다면 마켓컬리 이제 어떻게 할 전망입니까? 네, 공정위 지적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. 우선 컬리는 판매 장려금의 연간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 납품업자와 개별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했습니다. 또 판매 장려금 정책을 일부 바꾸는 것도 추진하고 있는데요. 원래는 납품액이 20% 이상 증가한 모든 업체로부터 이 판매 장려금을 받기로 했는데 영세한 납품업체는 아예 안 받는 걸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.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.